자, 이제 이번 시간은 페이지 139페이지 무효화 취소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이네요. 자, 무효입니다. 개념입니다. 규제 보세요. 자,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입니다. 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잊지 말 것은 무효의 경우에는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현들인데 그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그러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표현들이가 뭐될 리가 없어요? 성립될 리가 없는 거죠. 또 손해배상이에요.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그러면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습니다. 이행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그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인 경우,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라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깔고 가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의외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첫째,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볼까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또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죠. 그래서 요두 가지를만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무효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원칙이 뭐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 다음,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자,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효인 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해요. 기억할 것 첫째,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이 되고요. 가족법상 행위, 친족상속법상 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합니다. 다만,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이 됩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지 않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또 뭐예요? 무효행위의 추이인정. 이것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첫째, 불가능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는 게 있다. 뭐가 있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목적 위반이죠.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추인할 수 없고요. 또, 강행목적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에도 뭐할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중요할 것은, 두 번째. 가능한데, 추인할 수 있는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입니다. 뭐가 있느냐? 첫째,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입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그 다음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고요.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용경호 추인하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됩니다. 이것도 조심할 것은 이세 가지 뿐이에요. 요거 의심스럽나요? 이런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술을 이빠이 처먹었습니다. 만취 상태에 필름 끊겼고 막 기에 다니고 막 그랬어요. 의사 무능력자죠. 근데 술에 깨서 다음날 보니까 아우 미친놈이 그 만취 상태에서 기억도 안 나는데 제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그 매매 계약은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인 거죠. 근데 깜짝 놀라서 제가 계약서를 한번 찬찬히 보니까 아유 잘했어. 제가 술이 취해가지고 이빨 막 칠하고 해서 저에게 유리한 계약을 했다면 추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죠. 그다음에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무효 법률행위를 세 가지를 추인하더라도 과거로 뭐 되지 않아요? 소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거니까.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요거 두 번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능하고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있어요. 뭐죠? 무권대리행위입니다. 자,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뭐할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유동적 무효입니다. 일단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죠?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 유동적 무효가 뭐라고요?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예요. 그럼 첫 번째,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무권대리. 방금 말씀드렸죠?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무권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정지 조건입니다. 자,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는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들 중에 유동적 무효고요. 세 번째, 시기부 법률 행위죠. 자, 시기 법률 행위도 일단 지금은 효과가 없는 겁니다. 미래에 기한이 도래해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도 뭐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죠? 네 번째인데, 그 전에 두 번째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일단은 무효입니다. 다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거래도 뭐죠? 유동적 무효인 거예요. 네 가지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농지를 구입했으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했으면 내 앞으로 등기하려면 면사무소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면 저 앞으로 이전 등기를 못해요. 등기를 못할 뿐이지 그 매매 계약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요.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유효권도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했을 때 요걸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죠. 자, 교재 우측에 보시면 원칙, 무효다.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다를 뿐. 일단 얘도 뭐죠? 지금은 무효인 거죠.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닌 것이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는 거고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유동적 무효도 일단은 뭐예요? 무효인 것이니까요.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무효와 달리 우리 판례가 유동적 무효의 경우에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원래 매매가 무효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거든요. 다만 그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라면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계약금 계약으로서 유효하니까 계약금으로서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자 중도금,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미 지급했다면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세 번째,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 효과는 있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강제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우리 판례가 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기 때문에 협력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아파트를 5억에 매매 계약했어요. 그러면 그 5억 원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는 주된 채무겠죠. 근데 매매 계약을 하면서 전기와 뭐 전기세, 가스비 이런 거 3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공과금 부담특약이죠. 공과세 부담특약인 거죠. 근데 약속한 30만 원을 안 줘요. 이거 30만 원 안 준다는 이유로 5억짜리 매매 계약 해제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30만 원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근데 30만 원 못 받느냐? 아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인간이 안 주는 바람에 내가 내 돈으로 관리사무소 가서 그 30만 원을 냈다면 당연히 달라고 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는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를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사기다, 강박이다, 제한 능력이다,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하다, 강행복귀 위반이다,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유동적 무효 상태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마지막 기타입니다. 자,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어요. 근데 계약을 한 후에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에요. 지정 해제가 됐어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정 해제가 되면 이 유동적 무효였던 그 매매 계약이 확정적 유효로 뒤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했어요.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했을 때 이 토지 거래에 대해서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은 상태에서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가 없어서 토지 거래가 무효라면 토지 거래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건물 거래까지 무효이기 때문에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생략등기입니다. 자, 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러한 중간생략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무효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중간생략등기가 어디에서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무효로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불허가 처분이죠. 자, 정부가 허가권자가 불허가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없으니까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무효로 뒤바뀌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허가 절차에 대해서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어요. 자,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고 있다면, 한쪽 당사자만 거부하고 있다면 아직도 허가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 여전히 유동적 무효지만 쌍방 모두가 허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다면 허가 받을 가능성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무효예요. 자, 취소입니다. 자, 교재 이제 140페이지죠. 자, 취소라는 것은 뭐예요? 일단은 유효한 거죠. 다시 말하면 유효한 법률 행위를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란 유효한 법률 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취소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인 거죠? 유동적 유효인 거죠. 다시 말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동적 유효인 거죠. 자, 취소를 했습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돼요. 다만 조심할 것은 선의자라면 상대방이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을 하고요. 악이라면 전부를 반환해야 되고 이자까지 붙여야 됩니다. 다만 규정 나와 있죠. 제한 능력자라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으로서 이행한 것을 뭘 해야 돼요? 반환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선의의 상대방은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되고요. 악의 상대방은 전부를 반환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선이든 악이든 선이 악이 따질 필요 없이 항상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교재에 이렇게 나 있거든요. 박스에 가지고 유인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병원비로 사용했다, 교육비 상황으로 사용했다, 생활비로 사용했다 같은 건전하게 쓴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으로 봅니다. 따라서 술 처먹고 도박하고 뭐 이런 술 처먹고 도박하고 이런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을 이해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1번 취소 사유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 제한 능력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고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취소권자 누가 취소할 수 있냐? 제한 능력자 본인도 스스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피성년후견인도 피한정후견인도 스스로가 한 법률행위를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요. 그들의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대리인입니다. 자,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임의 대리인은 취소할 수 없고,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대리에서 이런 말 했었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하더라도 대금의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뭐할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임의 대리인 취소하려면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 권한이 주어져야지만 취소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취소의 상대방,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의 상대방의 취소의 상대방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할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게 되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추인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가 추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돼요.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가 있는 거고, 제한 능력자의 경우는 그 제한 능력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법정 대리인은 원인이 소멸전에도 가능하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스스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는 할수 있어요. 다만, 추인을 하면 능력자가 된 후에, 성년자가 된 후에 독자적으로 추인할 수가 있고요.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다만 법정 대리인은 그 본인이 여전히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은 뭐할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법정 추인이죠. 자,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묵시적 추인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추인은 뭐예요? 묵시적 추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추인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묵시적 추인이요. 뭐냐?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경계도 이행입니다. 담보의 제공,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 집행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행의 청구와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이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행의 청구나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가 추인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해야 되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거 추인 아니고요.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일부나 전부를 양도하는 것도 추인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취소권 행사 기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 원인이 소멸될 날로부터 3년, 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자, 이두 기간에서 앞에 말, 언제부터 10년입니까? 법률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입니다. 언제부터 3년입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앞에 말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기간 중 아무 기간이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문제 풀어보죠. 1번, 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추인할 수 없는 게 있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추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답은 뭐예요? 2번이죠. 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의임을 알고도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아,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죠? 아, 답이 아니네, 그죠? 정답이 2번이 아닙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우리가 무의임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이 되는 거죠. 추인 못하는 건 빼고. 무의임 법률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 소급하지 않는 것이니까 3번, 무의임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의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이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할 효력이 있다, X가 되고요. 정답은 2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해설은 맞네요. 그렇죠? 2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2번이네. 보세요.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죠. 그러면 취소가 된 후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했어요.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이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작년도 문제네요. 2022년도 문제인데 3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인 것을 추인하면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특히 무효인 등기를 유효로 바뀌더라도 뭐 하자는 소급하진 않아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러면 소급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할 유효한 등기로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번과 1번, 2번입니다.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1번이죠. 그 다음에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 취소는 누구한테? 원래 법률 상대방에게 취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했어요. 그럼 추인했으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으니까 제한능력을 유효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법률 부관으로 들어가고요.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벌써 민법총정이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